1번 수열이 다음 자연수 n을 만족한다. 그리고 n에 대해 다음 식이 만족한다. 이거 구하라.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요. 아홉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에 대한 형태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아홉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태 그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가 지금 k가 1부터 n까지거든요. 근데 이 식이 일반적인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이 아니죠. 맞죠? 내가 했지만 수열 파트에서 공식을 쓸 수 있는 건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으면 전부 다 일일이 때려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때려넣을 수밖에 없는 걸 줬지만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는 알려줬단 말이야. 일곱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라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일곱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을 알려줬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이 나오도록만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내가 n이 1일 때, 뭐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집어넣을 게 아니고 일곱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는 k에 6 집어넣을 수 있는 거, 7 집어넣을 수 있는 거, 8 집어넣으면 아홉 번째 항도 나오죠. 맞죠? 무슨 말 이해되나? 그래서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n에 6을 집어넣으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냥 하나 적어봅니다. k가 1부터니까 3분의 a1 곱하기 a2가 되고요. 더하기 시그마니까 2 집어넣으면 5분의 a2 곱하기 a3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는데 어디? n이 6이니까 6까지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6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3분의 6 집어넣으면 6번째 항, 7번째 항. 어차피 7번째 항을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맞지? 계산하면 어차피 6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요? 요 6 집어넣으면 요거 조금 정리하자, 인수분해하자. 귀찮으니까 n 플러스 합니까? 곱하기 귀찮으니까 숫자가 지금 커지잖아. 맞지? 그래서 그 선생님 곱하기 안 하고 정리만 해놓을게요. 얘 계산하면 얼마나 온다? 4 곱하기 6 집어넣었으니까 6 곱하기 10 이렇게 되나요? 이해했어요? 자 n에 7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이 말이야. 자 n에 7도 집어넣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또 3 곱하기 A1, A2 더하기 쭉쭉쭉쭉쭉쭉 가는데 어디 나와요? 13분의 6번째 항 곱하기 7번째 항 더하기 10 7 집어넣으면 15 얼마예요? 15죠? 15분의 7번째 항 곱하기 8번째 항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4 곱하기 7 곱하기 11이 될 거라고. 맞죠? 하나 더 구하고 갈게요. N에 8 집어넣으면 똑같이 3분의 A1 곱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가서 뭐 나오고 15분의 7번째 항 곱하기 8번째 항 더하기 얘는 8까지 집어넣었으니까 17분의 8 집어넣으면 얼마야? A8 더하기 A9까지 나오고 는 4 곱하기 8 곱하기 12가 되겠죠. 자 형태는 잡았죠? 그럼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7번째 항과 9번째 항이니까 요리조리 다 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어차피 우리 이걸 미지수로 보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세 개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 7, 7, 7 있으니까 일곱 번째 항은 내가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두 개 연립 한번 해볼게요. 연립하면 얘에서 얘를 빼면 됩니다. 들어와. 빼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빼면 15분의 7번째 항 곱하기 8번째 항이 되고 얘에서 빼면 쌤 인수분해로 갈게요. 묶여져 있으니까 맞죠? 4로 묶어주면 77에서 60 뺐어요. 맞나요? 4로 묶어주면 77에서 60 뺐으니까 17이 남나요? 맞죠? 4 곱하기 17 되죠. 이해했나요? 얘에서 뺀 겁니다. 얘를 뺄 때는 4로 묶어주고 77에서 60을 뺀 거고 그러면 또 얘도 정리하면 되죠. 얘도 정리하면 얘에서 빼면 여기까지는 싹 다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17분의 8번째 항, 9번째 항이 되고 얘에서 빼버리면 또 4로 묶어주면 96에서 77 뺀 거죠. 맞지? 그러면 얼마 나오나 이거? 19 나오나요? 19? 19 나오네요. 자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내가 요거를 이제 정리만 좀 하자. 그래서 일곱 번째 항 곱하기 여덟 번째 항, 얘는 4 곱하기 15 곱하기 17이고요. 원래 계산해야 되겠지만 그냥 쌤이 놔두는 겁니다. 어차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 곱하기 아홉 번째 항은요, 4 곱하기 17 곱하기 19고요. 됐나? 자, 이거 이제 정리해서 문제 접어야 되는데, 아홉 번째 항 빼기 일곱 번째 항 있잖아요. 맞지? 그러면 내가 얘에서 얘 빼버리면 아홉 번째 항에서 빼기 일곱 번째 항 형태가 나옵니다. 왜? A8이 공통인수기 때문에 묶어주면요. 빼볼게요. 얘에서 얘 빼면 어떻게 되냐면, 공통이 여덟 번째 항이 있고요. 그럼 남는 거 9 빼기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실제로.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버렸으니까 공통인수가 4 곱하기 17 곱하기고, 그리고 4가 됩니다. 19에서 15 뺐으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뭐 하면요? 더하면요? 아홉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 요렇게 될 수도 있죠. 이해되나요? 아홉 번째 항 더하기 일곱 번째 항. 그러면 얘랑 얘랑 더했으니까 여덟 번째 항 묶어내고 두 개 더한 것만 적었고요. 그럼 얘들 둘이 더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4 곱하기 17은 자동 나올 거고, 얘에서 얘를 더하는 거죠. 19 더하기 15만 남죠. 그럼 34가 됩니까? 맞지? 근데 문제에서 이거 두 개를 나누라 했잖아. 어차피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눠버리면 이거 날라갈 거고,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약분해버리면 또 날라갈 거고, 34하고 4만 남으니까 17분의 2가 되나요?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서로 했으니까 약분 안 되니까 답은 얼마다? 19가 돼야 돼요. 2하고 17하고 더한 값. 되겠습니까? 2번.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이다. 그 다음에 수열의 규칙이 이렇게 나왔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의 제곱에다가 n번째 항을 n번째 항 2를 뺀 거다 이거죠. 자, 이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같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다른데,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더하래요. 이거 항 다 구하란 말입니다. 아니면 규칙을 찾든지. 맞죠? 근데 생각해봐.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다섯 번째 항까지 나왔다라는 거는요, 구하라는 거예요. 맞죠?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냥 원래대로 가볼게요. A1을요, 쌤이 그냥 A라고 둡시다. 첫 번째 항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A2는요,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갈게요. A1의 제곱이죠. 빼기 2A1이에요. A1이라 하자, 그냥.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더 적을게요. 똑같은 내용이죠. 얘는 A2를 제곱한 거에서 2A2를 뺀 거고요. 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 제곱에서 2 곱하기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 제곱에서 2A4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자, 이거는 뭐 적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옆에서 빼먹으려고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아는 게, 야,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쓰지는, 일반적으로 먼저 쓰진 않습니다. 맞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되는 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요거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얘 정리하면, 자, 좌변은 네 번째 항이에요. 근데 우변은요, 다섯 번째 항이거든요. 근데 다섯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의 제곱에 2 곱하기 네 번째 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 이항 해버리면 네 번째 항의 제곱은, 아니, 인수분해로 가야 되겠네. 요거 넘어가면 네 번째 항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네 번째 항이기 때문에 묶어내면 네 번째 항 빼기 3은 0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자, A4가 0이거나 또는 A4는 3인데요, 확실한 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문제에서 언급했던 게 애초에 0이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네 번째 항 이꼴 무조건 3이라는 건 내가 알아냈다고요, 지금. 맞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이게 끝이니까. 그러면 네 번째 항 가지고 모두 잡자. 세 번째 항까지도 잡아야죠. 당연히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 3이니까 바로 구할까? 구해놓고 할까요? 어차피 더 해야 될 거. 9 빼기 6이죠. 3 집어넣으면 3 제곱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얘도 3이네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하냐? 네 번째 항이 3이니까요. 요식을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요식을 그대로 푼다고요. 내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나라 찾으면 되잖아. 세 번째 항이 3이니까, 자, 세 번째 항, 자, 이렇게 식은 적어 놓고 갈게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A 세제곱인데, A의 세 번째 항인데, 그냥 A3라 할게요. 그럼 얘는 3이니까 A3의 제곱 마이너스 2A3가 되고요. 이항하면 A3의 제곱 마이너스 2A3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얘는 A3 마이너스 3, 얘는 A3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A3가 얼마이거나 3이거나 또는 A3가 얼마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나요? 근데 얘는 둘 다 될 수도 있죠. 이거 내가 지금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A3가 얼마라면 3이라면 이라고 하고 가정 들어갔어요. 그러면 A3가 3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솔직히 식이 똑같죠? A3가 3이면 이게 3은 하면 똑같잖아. 그럼 식 똑같은 거 나오겠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3은 A2의 제곱 마이너스 2A2니까 요거 이항하고 인수분해하면 A2 마이너스 3, A2 플러스 1, 1이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3이라고 가정했더니 이 말이야. A3가 3이면 얘가 3이니까 얘가 3이면 얘는 또 얼마 돼요? A2는 3 아니면 A2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근데 A2와 A3가 다르대요. 맞지? 그럼 여기서는 내가 A3가 지금 뭔지 모르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세 번째 A3가 뭔지 모르지만 A3를 3일지 마이너스 1일지 모르지만 3이라고 가정해서 풀었더니 A2도 3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 근데 내가 3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A2는 이게 나올 수가 없죠. 같으면 안 되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A2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A2가 마이너스 1이면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해보는 거잖아. A2가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입니다. 그러면 A1 제곱 마이너스 2A1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는 A1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은 0. 따라서 A1은 얼마 돼요? 1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 하는 거랑 다른 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 선생님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구나. 다섯 번째 항이 요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고 3이라는 거 찾았고 네 번째 항 3인 거 찾았고 세 번째 항이 뭔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항을 3이라고 가정했더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로 나왔고 맞죠? 첫 번째 항은 1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되긴 되죠. 실제로 이거 1, 2, 3, 4, 5 다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없어지고 3, 3, 3이니까 답은 9 돼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그럼 밑에 게 안 될 거야. 그럼 밑에 거 왜 안 되는지 해보자고. 맞죠? 아니면 될 수도 있죠. 근데 똑같이 9가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됐나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5번에는 A3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자 이거. 그럼 마이너스 1은 A2의 제곱 마이너스 2A2가 되고요. 요게 이거죠 어차피 지금. 맞나? 그러니까 얘는 A2 제곱 마이너스 2A2 플러스 1은 0이니까 A2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다. 따라서 A2 이퀄 얼마다 이거? 1이다가 나와요. 자, A2 이퀄 1이니까 자, 이걸 넘어가면요. A2가 1이라고 가정하고 또 풀어야 되죠. 그러면은 1은 A1의 제곱 마이너스 2A1인데 A1 제곱 마이너스 2A1 마이너스 1은 0인데 얘는요 실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저 애초에 전제 조건에서 만족을 못하죠.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라고 돼 있는데 정수뿐만 아니고 실수도 아니죠 이거 지금. 아 실수는 맞나? 루트가 나오겠네. 어 쏘리. 맞죠? 이건 잘못 적었네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정수해를 가지지 않는다 이거죠. 됐나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요 방법으로 못 풀고 요 방법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9가 됩니다. 9. 3번.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x제곱과 y는 x 플러스 n이라는 두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두 점을 a, b라고 하는데 뭐 n에 따라 달라지니까 a, n, b, n이라 놔뒀겠죠. 자,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고 이 원이 2차함수와 만나는 점을 뭐 아, 2차함수와 만나는 점이 여러 개 있겠네. 그러니까 얘가 이런 거야, 대충. 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지름으로 하고 있는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얘로 그냥 편하게 따지면. 맞지? 그러면 이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뭐 하필이면 이게 X축이었다 치자. 얘로. 그러면 이게 아 X좌표네. 이게 Y축이었다 치자. 얘로. 됐나요? 그걸 만나는 점, 요점 아닌 점을 요점을 C라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맞죠? 내가 그래프는 대충 그리는 거였다. 원래 Y축이 여기 있어야 돼요. 됐나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런 내용인데 결론은 내가 포인트만 보면 이거지. 원이 이렇게 있고 맞죠?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고 임의의 C라는 점을 하나 찾아냈는데 맞죠? 그거는 당연히 2차함수 위의 점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 C라는 점을 내 마음대로 여기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얘는요 100% 90도가 됩니다. 맞죠? AB가 지름이니까요. 말뜻 이해했나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그렇게 해서 ABC를 잡은 다음에 C의 좌표를 AN이라 되는데 그냥 쌤이 A콤마라고 할게요. 어차피 얘 2차함수 위의 점이죠. 맞죠? 얘는요? 뭐 없죠. 쌤이 이거 베타로 갈게요.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 될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 좌표는 내 마음대로 잡은 겁니다. C 좌표만 문제에서 줬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것만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딱 하나밖에 없죠. 두 직선의 기울기가 90도로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첫 번째 ABAC의 기울기는요.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A-알파 분의 A제곱-알파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요. 뭐 똑같겠죠? A-베타 그 다음에 A제곱-베타제곱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A 플러스 베타가 될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거 두 개 곱하면 뭐 나올 거다? 마이너스 1 나올 거다 이 말이야. 왜 두 기울기의 곱은 A 더하기 베타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일 거니까요. 맞죠? 근데 이거 알파 베타 어떻게 잡았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됐어? 얘가 2차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쌤이 직선 이거라 치고 대충 할게요. 이렇게 2차함수 이렇게 있다고. 결론은 이 점하고 이 점 AB점은요 2차함수와 Y는 X 플러스 N의 교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X제곱은 X 플러스 N이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은 0이고 이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지금 알파 베타로 잡는 순간부터 맞죠? 그래서 요 값을 내가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얘는 a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a 플러스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맞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니까 얘는 그냥 A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이다. 뭐 이런 식 하나가 만들어지죠. 맞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나왔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라는 놈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N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내가 n-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A로 잡았는 건 원래 다 AN입니다. 내가 아까 했지만. 그래서 결론은 문제에서 묻는 건 뭔데요? 1부터 10까지 N-2의 값을 구하세요. 이 말이고 2분의 10 곱하기 11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55 빼기 20이니까 답은 35가 됩니다. 4번 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 항은 5고 이 수열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5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놈으로 따 이건데 뭐 솔직히 해보면 됩니다. 맞죠? 해보면 되죠. 근데 생각을 풀다 보면 느낌이 와요. 적다 보면 느낌 옵니다. 내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5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요. 얘 두 배 값은 1을 빼주라 했거든요. 항 번호가 두 배가 된다면 그 전에 번호에서 1을 빼라 했어. 맞죠? 그 다음에 두 배에서 1 더한 값. 그러니까 1에 두 배에서 1 더하면 3이죠. 세 번째 값은 어떻게 된다? 세 번째 값은 그 전에 있는 값의 두 배에서 3을 빼라야. 그러니까 10에서 3 뺐으니까 7이 됩니다. 맞나요? 자, 얘는 얘로 얘 만들고 얘로 얘 만들었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자. 5번 얘 가지고도 만들 수 있죠. 얘 두 배 하면 얼마 돼요? 네 번째 항인데 네 번째 항 두 배 있는 값 무조건 1 빼라매. 맞죠? 그 다음에 두 배 한 다음에 1 더한 다섯 번째 항이죠. 여기서는 다섯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원래 값의 이 두 배에다가 3을 빼라. 그러니까 어디였는데 뭐 했노? 얘죠. 8에다가 1 뺐으니 자 3 뺐으니까 5 나오나요? 5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항 가지고 요거랑 요거 찾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해봐야 돼요. 규칙 안 나오면. 알겠어요? 자기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생각이 들면 좋겠지만 또 한번 해봅시다. 세 번째 항이 두 배인 여섯 번째 항은요. 여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 두 배, 세 번째 항에서 1 뺀 거죠. 그러니까 얘는 6이 돼야 돼요. 일곱 번째 항은요. 어떻게 된다? 두 배 한 다음에 3을 빼래. 누구를? 7을 두 배 한 다음에 3을 빼래. 그럼 11 나오겠죠. 맞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놈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이 가장 큰 놈은요. 그 전에 있던 가장 큰 놈에서 나오고 있어요. 내 말 이해되나요? 11이 어디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중에 11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맞죠? 11은 어디서 나오고 있다? 7에서 나오고 있잖아. 6에 더하기 1. 맞나요? 얘가 가장 큰 값은 아니 최대값 구하라 했을까? 얘가 가장 큰 값은 아니잖아요. 이미 얘는 무시해도 될 숫자라고요. 왜? 여기 이미 7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중에서 제일 큰 놈이 7이었거든요. 그 다음 넘어가는 게 11이 됐는데 하필 이 11은 7에서 만들어진 놈이야. 맞나요? 자, 내용 계속 볼게요. 한 번 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이제 이해 딱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부터 11에서 시작하겠죠. 맞죠? 근데 한 번 더 해보자 이 말이야. 여기에서 두 배 한 거 여덟 배죠. 8 여덟 번째 항이죠. 얘는 1 빼래. 그러니까 애초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두 배에서 3 빼봤자요. 어차피 6에서 3 뺐으니까 얼마 돼요? 이거 내 지금 몇 번째 했노? 4 맞죠? 여기는 아홉 번째 항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6에서 3 뺐으니까 3 나와요. 어차피 아직까지 가장 큰 놈은 얘라고요. 맞지?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이 전부 다 자연수다 보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어요. 맞나요? 왜냐하면 얘는 무조건 뭐야? 앞번호에서 1 빠진 놈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될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맞죠? 근데 얘는 앞에 있는 항의 숫자에서 두 배 한 다음에 3을 뺐으니까 커지겠죠. 당연히 작아질 수도 있겠지. 원래대로라면 초항이 5기 때문에 작아질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맞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네 번째 항께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차피 이거 계속 미친 듯이 해봤자 5는 만들어봤자 4랑
2배 한 다음에 3뺀 7. 근데 7이 또 여기 나오잖아. 맞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놈 따라갈 거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11만 보고 따라 들어가면 돼요. 맞나요? 이게 50번이니까요. 몇 번 해봐도 되겠죠. 근데 이미 규칙이 나오잖아. 그리고 얘가 두 배에다가 1을 더하는 값이기 때문에 맞죠? 숫자 한 번호가 퍽퍽 커집니다. 얘 가지고 만들어 볼까요? 당연히 얘는 아닌 거 알죠, 이제? 얘는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이 기존에는 항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두 배 있는 항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15번째 항이죠. 얘는 얘 두 배에서 3을 뺀 거야. 22에서 3 빼니까 얼마 돼? 22에서 3 빼면 얼마지? 19 나오나요? 그럼 여기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배, 그 다음 더하기 1한 항. 31번째 항이고요. 두 배 하면 얼마야? 38이죠. 3 빼면 얼마 돼요? 35죠, 35. 맞지? 그 다음에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50번 넘어가요. 왜냐면 63번째 항이거든. 맞지? 그러니까 얘는 못 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안에서 가장 크게 놀아봤자 얘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쌤, 이 앞쪽에서 7을 만들어준 놈이 5가 여기 있거든요. 원래 5가 7을 만들어줬잖아. 큰 놈이 큰 놈을 만들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쌤, 5가 얘가 계속 넘어가면 혹시 49번째 항 뭐 이런 쪽에서 이보다 커진 숫자가 있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50번째 앞에는 너무 갭이 크니까요. 나머지들이 이 안에서 35보다 큰 놈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는 있잖아. 맞지? 근데 해보면 어차피 나 7에서 시작했거든요. 맞죠? 근데 요게 5에서 여기서 만들면 그 다음 똑같이 해봐. 두 배 하면 얼만데요? 11번째 항이죠. 맞죠? 어차피 5에서 7 돼요. 이거 11번째 항은 7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또 두 배 하고 1 더하면요. 23번째 항이죠. 맞죠? 하면 얼마 돼요? 7 더하면 얼마였어, 아까? 11이었죠. 그 다음 두 배 한 다음에 얼마 돼요? 46, 47번째 항. 근데 얘도 마찬가지 11 더하면 숫자가 뭐였어? 19였거든요. 그러니까 35가 안 나와요. 말 이해했나요? 네, 결론은 이런 거는 이제 조금만 하다 보면 내 나름의 규칙이 생기기 때문에 정리하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거는.